오늘 공포소설을 읽을 때는 최대한 좀 무섭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도 안 무서웠지만 그래도 무서웠던 거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심야 새구 괴담에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코로나가 처음 터진 2020년도 초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고등학교들이 온라인 수업들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멀리 있어서 기숙사를 다니던 저는 집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죠. 집이 좋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은 시간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는데 방송이나 해볼까? 인터넷 방송을 처음 할 때 시청자가 두세 명 정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킹아.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켰고 시청자는 어느덧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두 저랑 말이 너무 잘 통했고 방송할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2학기가 시작되면서 등교 수업을 하게 되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하, 마지막 방송이네요. 모두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특히 JWMPVO님, COENWT님, 2477EWH님. 기숙사에서는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방송활동도 접어야 했죠. 그렇게 방송을 잊고 약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오랜만에 이메일에 로그인을 했더니 메일이 수십 통이 와있더라고요. 나 이 계정 쓰지도 않는데 60통 정도 왔네? 거의 대부분의 메일이 트위치에서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라는 메일이었어요. 학고 방송은 하루에 팔로워 하나 받기도 힘들거든요. 방송을 키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제 계정을 팔로우하는 거 있죠? 60명 정도가 팔로우했다고? 이상함을 느낀 저는 곧바로 트위치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생방송. 제가 방송을 하고 있던 거예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2시간씩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도 방송을 하고 있길래 곧바로 들어갔죠. 검은 화면에 제 캐릭터가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려 있었죠. 그리고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익숙한 닉네임들이 이상한 채팅으로 도배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저와 소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뭐야 이거 해킹?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위치 로그인을 했더니 무언가를 눈치챈 듯 굳은 표정으로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본 적도 없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호스트가 채팅창에 물음표를 보낸 뒤에야 방송이 꺼졌습니다. 너무 소름 끼쳐서 당일에는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고 컴퓨터를 껐어요. 다음날 제 계정을 다시 살펴보니까 다시 보기와 클립은 모두 삭제되어 있고 팔로우 목록은 약 50명 정도가 빠져났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제 방송이 켜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실제 메일 왔던 스샷. 실제 스샷 2. 뭐지? 근데 이분의 진짜 실화인가? 그니까 나를 고세구 거니까 고세구 내용으로 살짝 바뀌는데 실화인가? 근데 실화이든 주작이든 재미있었어요. 좋았다. 이긴 한데 아까 방송썰 이상한 채팅들 해석 가능하더라고요. 그거 백어 번역기가 있어요? 글자 깨진 거라서 복구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백어. 그게 진짜 무슨 뜻이 있나? 그냥 막 친 거 아닌가? 왜요 왜요? 무슨 뜻이 있어요? 돌려볼까? 백어 번역기? 왔다. 여기다가 하면 되나요? 여깄다. 이렇게?
놀랐네. 나 이게 진짜 번역이 될지 몰랐어요. 번역이 될지 몰랐는데 번역이 돼서 1차로 놀랐고 그 내용이 너무 험해서 또 소름 돋았어. 귀신한테 얘네가 지금 다 그렇게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홀린 것 마냥. 으쌰아! 자, 이렇게 만화 부문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샤원들이 정말 많아요. 만화도 그렇고 진짜 완전 열심히 만들어주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님 메일 보냈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군님, 주르르예요. 늦었지만 저는 같은 익스솔이니까 슈퍼패스로 읽어주시겠죠? 과거에 무서웠던 썰을 한번 소박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때는 제가 처음 방송을 막 시작했던 시기인 2년 전쯤이에요. 그 당시 유명했던 고전 공포 게임들을 찾던 도중에 한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아니고 그 엄청 옛날 히스토리 블로그? 하여튼 뭐 그런 곳이었어요. 흔하지 않던 공포 게임을 찾던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한글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처음 프로필을 설정할 때 사는 지역과 집 형태를 물어보는 그런 게 있어서 더욱 신기했어요. 그리고 선택한 집 형태를 클릭했을 땐 정말이지 놀랐어요. 진짜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의 구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주라라고인데? 이거 쓰면서 얼마나 웃으면서 썼을까? 키득키득? 키득키득? 이러면서 입꼬리 씩 올리면서 화분 이치와 마주보는 액자 위치들. 게임의 내용은 대충 집에서 물건들을 찾아 도망가는? 그런 흔한 방탈출 형식의 게임이었어요. 다만 집 구조와 가구들의 배치가 소름돋게 진짜 너무 똑같다는 점만 제외하고요. 좀 찝찝하고 곳도 많아서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조금 만만불 예정이었어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튜토리얼을 조금 진행했습니다. 손정등을 비춰서 열쇠를 찾아봐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속에서 닫혀있던 방의 문을 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소녀 뒷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울어버리고 게임을 껐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썰은 별로 안 무섭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 녹화했던 녹화본이 아직 남아있어서 같이 첨부해요.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보여주세요. 도대체 뭘까? 기대가 되네요. 너 잠깐 일로 와. 아, 좋네요. 무섭네. 여기까지 세구공포괴담매였습니다. 세구입니다.